얼굴을 가려야지. 얼굴 가릴 거야. 와인을 자주 먹으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운동은 나름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 와인 모임에서 형들이 자전거를 되게 많이 탄대. 그래가지고 그 형들 되게 빡세게 타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형 저도 자전거 탈래요. 그러니까 그래 너 그냥 나 돈만 줘. 형이 알아서 세팅해 줄게. 해가지고 지금 자전거 왔다. 온 거 같은데? 나 근데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다는 거야. 한 번도. 휠이 카본이네. 다 카본이야. 이것도 카본이야. 타이어는 컨티넨탈. 그래? 뭐라 뭐 잘한다. 여기가 창고인데요. 네. 와인 잔상 거랑 박스랑 뭐 이렇게 와인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겠죠? 네. 이게 경기용 사이클이네. 네. 장난 아니야. 바퀴도 엄청 두고. 손가락 둘 수 있어요? 몰라. 이거. 야 진짜 가벼워.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닌데? 엄청 가벼워. 장난 아니야. 되게 가벼워 진짜 이거. 야 손가락 두 개로도 들어. 그냥. 장난 아니네. 야 사이클인데 이렇게 엄청 가볍다. 이런 데 보면 다 카본이야. 이런 게. 이것도 다 카본이래. 이것도. 이게 나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SNS 올리니까 사람들 댓글을 엄청 많이 달더라고. 처음 자전거부터 완전 풀옵션이네. 뭔가 나는 몰라. 그냥 진영이 형이 아까 형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 그냥. 역시 자전거도 하래. 메이드 인 이태리. 자전거를 밖에서 타기 전에 처음 자전거를 타잖아. 한 번 자전거 타본 적이 없거든. 밖에서 타기 전에 집에서 연습을 하래. 충분히 트레이닝을 받고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같이 타자. 그래가지고 또 이게 속도가 되게 많이 나는 자전거인데 처음부터 빨리 달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근력도 길르고 익숙해지고 엉덩이도 좀 덜 아프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밖에 나가 타려고 집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어수선한 청소기 있고 서울숲을 바라보면서 서울숲을 보면서 맨날 자전거를 타야지. 아니, 서울숲이 아닌가 이거. 아니, TV도 이걸 설치를 딱 해가지고 타면 이 TV 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한대. 그 사람들하고 온라인상으로 만나가지고 타면서 경쟁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하려고 좀 세팅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타야 또 재밌대. 경쟁하면서 타야. 맨날 서울숲만 바라보고 타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걸 세팅을 딱 하는 거야. 와 여기 보면 다 카본이야. 장난 아니야. 퀄러티가 엄청 좋네. 이 부분이 전부 다 카본이야. 이 부분도. 그러니까 여기 이 자전거에서 카본이 아닌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이런 이거 빼고는 이런 거 있잖아. 네. 동력 계통 연결된 거, 브레이크 연결된 거 이런 거 빼고는 다 카본인 것 같아. 여기 이것도 카본이고 이 안에 이거 뭐 휠은 다 카본이야. 진짜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예술품 같지. 그렇지. 자동차도 이렇게 파간이나 이런 거 자세하게 보면 안에 막 다 예술품이잖아. 하나 하나 부속품이. 얘도 보니까. 부속품이 굉장히 정교해 보여. 파가니급은 아니지 않을까? 파가니급은 아니겠지. 근데 네. 람보급이고. 람보르기니 뭐 아벤 정도. 아벤급? 아벤 S급? 그 정도 급이겠지. 진짜 가볍지. 그렇지. 엄청 가볍지 않아? 그러니까 프레임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 프레임을 이어주는 저 이음새도 다 카본이거든 이게. 그래서 엄청 가벼워.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자전거를 하나도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 난 그래도 좀 무게가 나갈 줄 알았는데 엄청 가볍네 진짜. 근데 한솔아 이거 보면 이게 다 기어인가 봐 이게. 네. 이게 이 부분이. 네. 근데 이 부분도 이렇게 있잖아. 예전에 우리 자동차들 보면 알루미늄 절삭으로 만든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되게 비싸고 가공하기 까다롭고 그렇거든. 가볍고 절삭으로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통으로 절삭을 해야 네. 무게도 가벼워지고 강성도 확보가 되고 그래. 근데 이것도 딱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이음새가 되게 좋아. 되게 신기해. 그리고 이건 뭐야? 여보야 좋아? 봐봐 여보 좋아? 너 자전거 탈래? 여보 무서워가지고 지금 그냥 슈즈고요? 아 예 예 네, 보시면 페달하고 신발이 완전히 결착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끼고 예. 치고 밟으면 뒤가 이제 뒤쪽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행 중에 페달에서 발 떨어지지 않으니까 훨씬 더 안전해요. 안전하고 또 이제 보통 이렇게 평페달로 타면 밟는 힘만 가지고 타는데 크리스를 사용하면
당기는 힘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네. 회전 운동에 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아, 여기 카본이야. 신발에 여기가 왜 카본이지? 여기가 되게 신기하네. 되게. 이 슈즈는 이제 시마노에서 만든 에스파이어 제품이고요. 속가 이제 43만 원짜리. 신발 중에서도 거의 이제 최상급의 라인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싸구나. 약간 이제 요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 뭐 이제 근데 그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진 않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발도 커스텀이 있어요. 아. 커스텀이 아닌 이상 네. 이거보다 좋고 나쁘고 그 차이는 아.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내 발에 잘 맞느냐 안 맞느냐가 네.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런 용품들은 거의 다 이제 최상급 라인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지금 여기 모터가 달려있고 전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전기 장치로 움직이는 전자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변속을 그냥 버튼 누르면 변속이 되는 거죠. 아. 여기 보시면 이쪽에 열면 이 반대쪽에 열면 이제 충전재 꼽는 데가 있어요. 아, 그쪽에 충전해 주시면 되고 아.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 네네. 배터리가 이제 없으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 좀 충전해 주시면 되고 만약 배터리가 타다가 다 나가버리면 기어 변속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있네요. 배터리가 오래 가기 때문에 아, 그럴, 리가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아, 2박 3일 투어가도 그럴 일은 없어요. 몇 개월씩 쓸 수 있어요. 아, 몇 개월씩? 네, 네. 그래서 뭐 크게 무리되진 않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태리 전통 방식, 러그 방식이라고 해요. 여기 러기가 이제 네. 여기랑 여기랑 한 번에 딱 찍어내는 게 아니고 네. 요만큼만 만들어내고 네. 여기다가 이 파이프를 카본 파이프를 꽂아갖고 접합을 하는 방식이죠. 아, 강성이 그렇네요.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아, 강성이 일반 그 통으로 찍어내는 프레임보다 아, 훨씬 강성이 좋아요. 아, 통이 아니고 네네. 잘라서 이걸 이 파이프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붙여버리는 여기 파이프를 딱 꽂아버리는 네. 거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콜라보 심볼인데 이게 세이 클로버 클로버가 이제 콜라보 심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프레임 형상이 클로버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 네, 단면을 보면, 네, 네. 아, 그렇네요. 네, 여기도 보면 약간 이제 아. 콜라보만의 그런 감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얘는 그 가볍고 엄청 가볍기도 하고 엄청 빠르잖아요. 기능도 그렇죠. 되게 좋은데.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전거를 사람들이 이제 꿈의 자전거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것도 다 카본이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라이트웨이트라는 이제 독일 브랜드예요. 휠 제조사고, 아, 네. 독일 브랜드고. 그래서 얘는 또 이제 얘만의 감성이 있고. 이 휠도 이제 휠 중에서 끝판왕. 아, 휠 중에서? 네, 휠 중에서는 끝판왕.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 센서가 들어있어요. 여기 충전해서 쓰는, 여기도 충전 단자가 아~ 있고, 이게 파워미터라는 건데, 내가 현재 자전거에, 내는 출력을 그 와트로, 숫자로, 내가 지금 현재 몇 와트의 정도의 힘을 쓰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전자장치예요. 그래서 여기 네네네. 이제 다 가민의, 자동 속도계인데 컴퓨터 속도계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네네네. 페어링을 해놓으면 구동계가 이제 이게 자동 유럽 브랜드 깜파노로라는 브랜드가 있고 시마노가 있고 미국 브랜드 스램이 있는데 세 개가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거의 이제 시마노가 구동계는 이제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90% 이상 다 시마노를 쓰고 있고 네네. 그 시마노 구동계 중에서 제일 좋은 거가 여기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냥 하나하나 다 좋은 것들 갖다가 다 조합을 했네요. 그렇죠. 이게 생산량이 많지 않아 타는 사람도 많진 않겠네요. 많진 않죠. 이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저거 나온 것 같은데. 뭐 흔한 자전거는 아니에요. 뭐 쉽게 네. 볼 수 있는 자전거는 아니고 네.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강에 가면 반포에 있는 미니스톱이나 편의점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시즌 중에 가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네. 거기 가면 좀 주목받는 자전거가 되는 거죠. 자전거 이 정도의 급의 자전거는 그게 많진 않아요. 아, 네. 이거는 다 비상 공구죠? 네네. 이것도 이탈리아 거예요?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네. 비상시로 이제 여기는 이제 CO2 공기를 여기다가 주입하는 아. CO2라는 거고 네네네. 이게 이제 CO2 카트리지예요. 요거랑 요거랑 연결을 해서 나중에 이거 다 배워야겠네요. 그렇죠. 요게 혹시 연결을 해서 이제 바람을 넣으면 아. 순간적으로 바람이 확 들어가는 네네네. 거고 이제 펑크가 나면 요 액체를 신나트는 건데 요 액체를 타이어에 주입을 하고 네네. 바람을 주입하면 어느 정도 이제 펑크가 이제 떼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렁이나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물통도 자전거 전용 물통을 쓰는 게 좋은 게 네. 그냥 일반 생수병 같은 거 뽑으면 자꾸 가다가 떨어져요. 바닥에 떨어지면 뒤에 사람이 그걸 밟고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항상 이제 혼자 타는 경우도 있고 같이 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야 그냥 빨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땡기면 아 네. 땡기면 아, 이건 자전거 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처음 타는데 타셔야죠. 이거 타야 되는데 운동복 그 구입하셨나요? 네, 네. 네 그거 엉덩이 그 네, 패드 그거. 있는 거 네. 그거 하나는 네, 그걸 갈아입고 오시면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좀 빼세요.
네, 이제 트레이너에 고정을 시켜놓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밖에서는 안 타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될 때까지. 오. 가고 있어. 신기하다. 일단 좀 천천히 들어볼게요. 네. 뭔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에요. 앞에 하중이 되게 많이 쏠려 있고, 네. 그리고 여기가 높다 보니까 네. 발을 끝까지 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발을 다 펴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일단 제가 자세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손 놓고 네. 이렇게 안 돼. 조금만 안 돼. 반장 조금만 앉아주시고. 네, 됐어요. 네. 손 놓고. 자, 이렇게 그냥 서볼게요. 네, 완전히. 조금만 하려다가 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와이프가 뭐라 그래. 집에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이왕 할 거 빡세게 하고 내가 요즘에 와인을 자주 마셔서 몸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지고 있고 좀 체력도 좀 딸리는 걸 많이 느끼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입문을 해가지고 올해 2019년에는 빡세게 운동을 해서 정말 튼튼한 몸으로 자전거 라이프로 그 자전거의 모든 걸 또 공부해가지고 이걸 또 컨텐츠화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열심히 타야지. 이게 엔딩이야?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영어야.